예, 이번 에피소드는 이남입니다. 이남은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있는 이 항목이죠. 마찬가지로 비교적 기초적인 논리를 살펴보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거나 좀 진보한 알고리즘들은 다시 한번 나중에 우리 여기 있는 것들 쭉 훑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남. 이남은 간단하게 이남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남은 just a variable입니다. Variable definition pattern.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해서 이남 direction 1 하고 up, down, left, right 있는데 이것 자체가 각각이 variable과 같습니다. 같은데 1년의 variable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that is to say 그러니까 it is two group a series of variables under one name이라고 할까요? under one name 원네임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variable들을 그룹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variable들이 direction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direction 2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그게 없으면은 이 up은 뭐냐니까 이 첫 번째 이남 값의 각 variable이죠. variable에 활동되는 값은 제로 숫자가 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console log up 해볼까요? up 하지 말고 right 하죠. Right. 그냥 right가 아니라 direction 1의 right. 그리고 또한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밑으로 떠내려 보겠습니다. 두 개를 해보죠. 그래서 아무런 거 언급이 없으면 0부터 시작해서 0, 1, 2, 3이 되고 언급이 있으면 1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2, 3, 4에서 정수 단위로 일식 정각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솔로 가면은 첫 번째 컨솔로 되는 값은 3이 나오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는 이렉트 1이 아니고 2로 해야 되겠군요. 2로 해서 컨솔로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은 3과 4가 나오고 있죠. 밑에 있는 거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o는 0, yes는 1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컨솔 log response 2 response 2의 no no라고 또다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밑에도 이걸 3로 할까요? 3로 하겠습니다. 3의 no 만약 0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0로 시작한다면 안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두 개를 같이 한번 컨솔로그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좀 지워놓을까요? 주석 처리를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만 남겨놓고 저장을 하면 어떤 경우는 둘 다 제로 제로가 나왔죠. 그죠? 제로로 시작하고 있을 때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일단 주석으로 처리하고 다음번 볼까요? 이번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메시지가 에러가 많이 떴습니다. 리스판스 2가 에러가 떠 있네요. 위에 리스판스 2가 있나요? 아마 어딘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리스판더는 리스판스 2를 넣어야 되니까 리스판스 2라는 살려놔야겠군요. 위에 있는 요걸 살려놓으면 되겠군요. 됐습니다. 이제 오른 메시지 없어졌죠? 그래서 리스판스 2가 이러하고 그러면 펑션을 하나 승인합니다. 리스판드라고 하는 펑션의 리시피언트는 스트링 그리고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정의했던 리스판스 2 이건 이남은 그냥 variable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2라고 하는 이름의 그룹 속에 들어가 있는 variable이 여기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굳이 풀었으면은 메시지 아규먼트입니다. 아규먼트 메시지 should be one of a variables. one of a
bubbles defined in the defined under the name of response to. response to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남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 쓰면 요런 말이 된다는 거. 이 메시지에 들어가는 아규먼트는 response to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variable들의 그룹 중에 하나에 된다. 그래서 respond, Princess Caroline, response to의 yes. 그럼 yes는 답이 뭐죠? 이 자리는 1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뭐가 같으냐니까 1이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요것을 수석 처리를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걸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남 E라는 이남이 있고 다음에 A와 B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지금 뭘로 받고 있느냐 하니까 get some value 해서 function을 하고 있어요. 그죠? function으로 initialize 한단 말입니다. function으로 하나 만들어서 볼까요? function get some value 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오리 메시지가 뜹니다. 뭐라고 뜨나요? 볼까요? 보니까 type void is not assignable to type E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return 값이 void란 말이에요. 그죠? return 값이 void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A에 할당할 수가 없죠. 값을.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void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넣어주는 게 낫겠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E라고 할까요? 리턴 값이 E. 근데 요 E라고 말하긴 그렇고 일단은 뭐 간단하게 number 하겠습니다. number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리 메시지가 뜹니다. 왜냐니까 a function whose declared type is neither void nor any must return a value. 그러니까 void도 아니고 any도 아닌 뭔가 있죠. number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return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말이 되죠. return 뭐야.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오류 메시지가 B가 하나 남아있죠. 뭐라고 적혔느냐니까 이남 number must have initialized. 그죠? 지금 initialize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no initi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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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까지 본 거는 initialize가 있느냐? 이것도 initialize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없는데 왜 아무 오류 메시지가 없나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null is initialized with number 0. 0로 initialize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거는 명시적으로 표시한 거고 그렇죠? 이거는 1로 initialize 된 거죠. 뭔가 initialize가 되어야지 다음번 순서가 다음번 순서들이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니셜라이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디폴트로 있던 명시적으로 지정해 줬던. 그런데 펑션을 이렇게 다 할당해 버리면 얘에 0이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니셜라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 뭔가 이니셜 되는 값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주소로 쓰려놓고 밑에 string 이남 이남이 꼭 숫자만 들어가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가 variable라고 했잖아요. variable에 꼭 숫자만 값을 할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와 같이 문자 string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숫자고 어떤 거는 문자고.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don't do that. 여기가 이남에 대한 상당히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주제들도 좀 살펴보고 왔어.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고 좀 정교한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